마지막 앨범을 계약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먹고 살려면 그 와중에 나는 계약을 풀려고 존나 했지. 앨범을 만들었지. 이 새끼 나타나지 않았어. 근데 결국엔 만들어서 나는 이제 마스터를 넘겼고. 그래서 앨범에 노래도 없어. 근데 얼마 전에 형, 나 DOC 그만둘게요. 근데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, 나는? 그래서, 그날도 술 취해서 그런가 보다. 천일아, 조금만 더 가면 돼, 우리. 조금만 더 지키자. 조금만 더 지키자. 그랬더니 대표 되더라고. 대표 되는 줄 몰랐어. 김천이가 대표 되는 거 기사 보고 알았지, 우리? 어? 이거 거짓말 아니야. 아, 왜 열받았는지 얘기할게.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어. 난 앞에 땅이 좀 있었고, 근데 이 땅을 보면서 이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. 근데 게스트하우스라고 나왔어. 그래서 이거를 재용이, 창렬이 나 셋이 가지고 있다가, 근데 재용이가 돈이 없었다? 셋다 N분의 1할거 아니야. 근데 나는 우리 멤버랑 같이 하고 싶었단 말이지. 그래서 내가 재용이 것까지 돈을 냈어. 3분의 1을 내가 대고, 창렬이는 뭐 자기 장인 어른한테 얻어가지고, 1억 3천인가 내고. 이게 중요한 거야. 이게 좀 길은 얘기, 긴 얘기거든? 이게,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, 근데, 이게, 이자를 내다 보니까, 창렬이 새끼가, 1년 정도 됐나? 형, 이거, 이렇게 놀릴 수만 없잖아요. 어? 뭔가 인테리어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. 형, 이자 내는 건 부담스러워요.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내가 듣다가 나도 그냥 창렬이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아. 응? 근데 계속 이자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. 그래서 재용이한테 내 얘기를 했어. 재용아, 창렬이가 계속 인테리어를 하자고 하는데, 너는 이 인테리어를 같이 할 그게 되냐? 그랬더니, 재용이는 여기서 이제, 안 된다. 그래서, 재용이가 빠지기로 한 거야. 그래서, 현배가 인천 살았었거든? 근데 아파트 값이, 현배가 아파트가 2억 3천이었나? 근데 그것도 사실 내가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준 거야, 옛날에. 근데 45 LPM이라든지 활동이 없으니까 현배가 수익이 없는 거야. 그래서, 현배야, 나는 자신이 있었어. 제주도 땅이 지금 평당 이 좋은 거 220인지 30인지 이렇게 사는데, 금방 이게 500, 옆에 땅이 500에 거래되고 400에 거래되고 보니까 사는 순간 손해는 아니다였거든. 그래서 현배가 집을 팔고 다 정리해서 내 말을 믿고 제주도를 내려와서 현배가 돈 아끼려고 돌을 나르고 한여름에 돌을 나르고 샌딩을 하고 돌을 깎고 그렇게 해서 재용이 지분을 현배가 안고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현배가 온 거야. 그리고 현배는 커피의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커피를 배우고 준비를 그렇게 하면서 온 거야. 현배는 그 여름에 돌을 나르고 나무를 깎고
전 재산을 털어서 펜션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했다. 그런데 결혼식 날, 내 결혼식 날 저녁에 피로연에서 사람들 다 모여있고 뭐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주도니까 얘기한대. 돈을 인테리어 돈을 안 내겠대. 돈을 안 내겠대. 부도야. 왜? 이제 와서. 현배는 나는 인테리어를 존나 하면서 존나 펜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 새끼가 돈을 안 내겠대. 형, 인테리어 8천만 원 틀면 되는 줄 알았는데 1억 2천이면 나못 내요. 존나 아무 생각 없지, 이 개. 8천이면 내는데 1억 2천이면 못 내요. 야, 인테리어가 8천 될 수도 있고 1억, 왜? 같이 하는 거잖아. 현금이 내가 뭔가 여기서 현배를 카페를 새로 차려주거나 뭘거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. 그래서 현배가 공사 대금도 못 내고 제주도에서 연세를 살기 시작했어. 이게 팩트야.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를 하거나 이거 이렇게 진행했으면 안 되잖아. 남은 인생을 걸고 여기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치는 8천이면 되는데 1억 2천이면 돈을 못 내요. 이게 무슨 말이니? 나 결혼식 날 들었어, 이 얘기. 나랑 존나 싸웠어. 결혼, 인생의 결혼식 날 피로연에서 존나 싸웠다니까, 이 새끼랑?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? 배달을 한대. 진짜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야. 나 이제 그 새끼 어떻게 보나? You're looking for someone I can't find it.